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까? 괜한 사적 감정으로 지금. 지금 대변인실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? 각 지방청이랑 관계부처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로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. 아니 이거 뭔 일을 본래야 볼 수가 없어.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? 뭐요? 그 정도? 지금 풍랑특보 때문에 총괄팀 전부 다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?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 항의 전화는 마크해 주셔야죠. 각자 힘들게 할 일하고 있는 마당에 그쪽만 힘들다고 와서 컴플레인 거는 건 좀 아니잖아요. 한기준 씨도 이제 돌아가세요. 딱 그냥 가라고? 풍랑특보는 사고로 이어지는 즉시 인사사고입니다. 몰라요? 누구 하나 엿먹이겠다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가서 통보문 기다리세요. 뭐 어쨌든 그냥... 가서 기다리시라고요.